나 여기 소설 신인상 당선돼서 끝나고 무감독 시험 소감문 작성이 있으니까 한 놈도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차라리 시험 감독이 있는 게 낫지. 이건 뭐 시험보다 떨어진 펜 하나 줬는데도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안 그래? 오늘 뭐 할까? 늘방! 너 제일 하고 싶은 거 하자. 아 참, 나 아까 교무실에서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 문학 특강 온다더라? 그래? 아, 제발 딴 건 안 바랄 테니까 키 170 넘는 미혼이었으면 좋겠다. 나 오늘 용돈 많이 받아서 나왔어. 뭐 하고 싶은지 말만 해. 고3은 여름방학도 따로 없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여름 안에서 쉬고 싶어요. 이번 시험 기간 내내 밤샘 지킴이까지 되어준 영혼의 친구 김기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듀스의 우와, 여름 안에서. 진짜 좋다. 보충 수업 시간인 걸로 아는데? 그게... 학교에서도 포기한 날라리인가? 아니면 교장 선생님도 인정한 주제? 근데 날라리로는 안 보이고... 후자요. 근데 누구세요? 나! 문학 특강 담당, 백종아. 너는? 3학년 김기림이요. 더 잘 거면 더 자. 명함 접수했으니까 방해 안 할게. 아니요, 잠은 다 깼어요. 근데 여기 더 계실 거예요? 왜?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명색의 문예반 반장이라.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선생님도 나가셔야 된다는. 협박? 똑똑하신데요?
우리 학교엔 총각 선생님 없어요 하고 노래를 부르더니 너희들이 운이 좋다. 자, 소개할게. 방학 동안 문학 특강을 해주실 분으로 서울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소설로 수상도 하신 지역사회에서 보기 드문 아주 유능한 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학입니다. 올인할 거야. 한 번 봤잖아. 100번 데이트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 소설로 데뷔도 하고 완전 멋지지 않아? 근데 두 달은 너무 짧아. 뭐야, 벌써 다 먹었어? 밥맛이 없어. 그래, 요즘 같을 땐 밥맛 있는 게 이상해. 내려가자. 어. 기림이 너 요즘 여진이 과외 선생으로 나섰다며? 왜? 너도 끼고 싶어? 넌 어차피 장문 실기로 대학 갈 거잖아. 괜한 공부해서 딴 애들 내신 깎아먹지 마. 종민, 너 그날이야? 별걸 다 예민해한다. 걱정돼서 그러지. 어울리지도 않는 공부하다가 여진이 얘 오바할까 봐. 홍준미! 불! 뽕초는 꼭 줍고 가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 여진이, 나 좀 보자. 교무실로 와. 정말 결백해? 안 했어요. 컨닝 같은 거. 그럼 가방에서 꺼낸 건 뭐야? 그건 그냥 낙서장이었어요. 무감독 시험 수치 몰라? 의심받을 행동을 왜 해? 네가 그럴 애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소감문에 그렇게 쓴 애가 한 명도 아니고. 이거 봐. 네. 바람도 쐴 겸 안 갈래? 무슨 영화 서울까지 가서 봐? 여기선 상영을 안 해. 무슨 영화인데? 아카데미 감독상 받은 작품인데 진짜 좋대. 이번엔 너 혼자 갔다 와라. 난 지금 문학 접수 계획 짜느라 머리 터지겠어. 어. 서울까지 영화 보러 온 거야?